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박근혜 정부가 과거에 탄핵을 당할 저점에 이 적극적으로 이 언론에 대응하지 못했다 하는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허위, 가짜, 왜곡된 뉴스가 퍼져 나올 때 적극적으로 이 단속을 하거나 또는 해명을 하거나 또는 이 언론사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계속 훅훅 밀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호 7시간 의혹 제기에서부터 나중에 최순실 씨 이 사건을 가지고 JTBC가 태블릿 PC를 공개하면서 적극적으로 가짜 뉴스를 많이 퍼뜨렸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나중에 있다 사과하고 그리고 또 사과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밀려다가 결국은 대통령이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만큼 이 가짜 뉴스 조작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군대보다도 정당보다도 훨씬 강력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그때 당시에 탄핵할 때 쭉 지켜보았고 나중에 옥구를 치르게 됐던 허현준 전 행정관이 이번에 MBC 사태와 관련해서 SNS에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이걸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MBC의 조작, 왜곡, 편파 보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라고 적으면서 잘못된 보도를 하고도 사과한 적이 거의 없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허현준 전 행정관은 조작, 왜곡, 편파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치인, 지식인들이 어정쩡하게 타협하거나 주눅 들어서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것을 사실로 여기는 국민들이 많아져서 결국은 왜곡된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꼴이 된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몸소 처음 했던 여기 때문에 더욱더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언론사들은 MBC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같은 언론사 동료 언론인이라고 옹호해서도 안 된다. 자, 민노총사나 언론노조나 일부 언론사의 MBC 보호나 편들기는 공정보도와 언론의 윤리준칙 위반이자 담합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사실에 기초한 공정보도를 지향하는 언론사, 자, 언론인이라면 MBC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고 보도 책임자 처벌과 정정보도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MBC와 거리를 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론사들도 MBC와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건데 지금 이 MBC가 같이 가고 있는 것은 그 밑에 뿌리가 있는 민주노총 살아있는 언론노조라는 겁니다.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거기에 120개 정도 언론사 한 13,000명이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력화되기 때문에 그들은 큰 힘이 있습니다. 언론사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그리고 KBS와 MBC 등 방송을 거의 다 대부분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은 MBC만의 문제가 아니다. 방송통신 내용을 심의 규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나서야 한다. MBC의 조작 왜곡 보도에 대해서 위원회 자체 심의를 통해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법정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방신통신위원회와 방신통신심의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적고 있습니다. 최근 MBC는 법인세 탈루로 국세청으로부터 520억 원의 추징을 받았다. 추징 내용 중에는 MBC 전현직 사장과 감사 임원들이 업무 추진비를 현금으로 받아간 돈이 3년간에 20억 원에 이른다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자, 업무 추진비를 탈루한 사람 중에는 박성재 사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 또한 MBC 플러스가 20억 원을 분식 회계하여 부의 자금, 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거래되는 자금을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MBC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해서 사법적 도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허현준 행정관은 적고 있습니다. MBC 경영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담당한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이사진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 MBC는 문재인 집권 이후에 광우병 기획 PD 출신이자 MBC 파업을 이끈 노조위원장 출신인 최승호 씨가 사장이 된 이후에 1200억 원 경영 적자를 기록했다. 심지어 간판 프로그램인 MBC 뉴스 데스크도 2에서 4%, 자, 2019년대에는 1%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추락했다. 이런 상황은 언론 노조 위원장 출신인 박성재 사장으로 이어졌고 박성재는 언론 노조와 다른 입장에 있는 MBC 기자 80여 명을 업무에서 배제해서 부당 노동 행위를 했다. 대깨문과 개딸들의 입맛에 맞는 편파 방송과 편파적 경영의 결과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MBC는 갈림길에 섰다. MBC가 자정에 나서지 않은 한 대통령실과 정치권 그리고 광고주와 시청자 등의 외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마침 오늘 대통령실에서 MBC 관련 악의적 보도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루비콘강을 건너 이제 중단 없이 진격해야 된다 하고 허현준 전 행정관은 짚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MBC 기자 질문에 대한 이재명 부대변인이 10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10가지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MBC 사태, MBC 사태에 그냥 자정 알아서 하도록 기다리는 거, 그건 백년 하청이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MBC 안에 이미 민주노총 살아있는 언론노조가 똘똘 뭉쳐가지고 5년, 6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권을 무너뜨렸듯이 지금도 그런 형태를 가고 있고, 자, 그래서 대통령에게 직접 이 고성을 지르고 슬리퍼를 신고 와서 이렇게 항의하듯이, 그러면서 이 옆에 있는 이 행정관과 말싸움을 벌이고 있는, 자, 그런 상황을 보면, 자, 이 MBC가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냥 항의 차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자기 지지 세력들을 결집시키고, 그래서 다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를 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MBC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그냥 대충 나갈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자, 그걸 보면 지금 MBC에 대한 이 대응을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검찰과 경찰, 감사원 모두가 나서서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엄단해야 된다, 이런 걸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허현준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는 걸 보고 직언거리에서, 자, 저렇게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저렇게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게 이 박근혜 정권을 흔들었던 세력이 그야말로 무슨 정당이라도 군대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검찰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언론들이 일제히 나서서 이 정권을 흔들었고, 결국은 거기에 나중에는 동조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버렸다. 그게 여론 형성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여론에도 일단 만들어 놓으면 그게 힘을 발휘해 가지고 계속 주말마다 촛불 집회를 열고 있는데, 지금 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오늘도 촛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촛불 집회를 열면서 계속해서 선전선동하고, 나중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뭔가 돌발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뭔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뻥 터뜨려 가지고 또 한 번 더 결집하게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태원 참사도 그걸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5년 전에 경험했던 많은 국민들이 그게 넘어가지 않고 있다는 데서 지금 저들은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국회의원들을 동원하고 청소년, 중고등학생을 동원해서 이 촛불 집회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밀리면 끝난다 하는 차원에서 허현준 전 행정관이, 자, 이 편파 보도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잘못될 보도를 가만히 지켜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은 북한보다는 더욱더 무서운 게 우리 안에 내부에 있는 적인데, 그 내부에 있는 적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가 바로 언론이라는 점에서 언론 정상화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